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어떻게 나왔고?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 저랑 내기예요. 내기? 나리가 이기면 송사에 나가세요. 대신 지면 그 흉악범 송사는 포기하는 겁니다. 하, 그것 때문이었어? 수락? 안 하면? 저도 담보너를 그만할 겁니다. 하면 나린 이 길로 저 대신 창고행이 되시겠지요. 이러나 저러나 못 이기면 송사에 못 가는 거네.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던지요. 포기? 너야말로 포기하지 마라.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술판을 벌이는데. 술? 아, 저요! 저요! 에? 먼저 쓰러지는 쪽이 지는 것이다. 술을 들이거라! 오늘 꽁술 한번 아주 제대로 먹겠구나. 한때 내가 기방에서 지옥의 술 항아리라 불렸던 거리 알랑가 모르겠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조선팔도에서 술 좀 마신다는 놈이면 다 한 번씩 지나가는 여각이에요. 그네들이 저를 부를 때 천당의 술잔이라 합니다. 저랑 술래기를 붙으면 천당을 본다고. 잔 아래 살짝 까는구나. 양심 없이 마시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 배는데요. 자, 이 잔